의미와 가까운 거, 의미 찾는 문제, 즉 다이어 문제가 나옵니다. Predicting 하면 예측하다라는 뜻이죠. 예측하다. Dict가 원래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Pre는 미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참고로 알아두세요. Pr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ro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전부 다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 전에, 이전에. 뭐뭐 전에? 이전에. 자, before. pre, pro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전부 다 뭐 하기 전에. 뒤에 무슨 말이 있을 건데 이것보다 전에 이런 뜻이에요. dict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데 미리 말한대요. 그러니까 예측하다가 되겠죠. 예측. Natural disasters like earthquakes in advance. 이게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In advance. 그러면 지진과 같은 것들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is an imprecise이다. Science. 자, imprecise한 과학이다. Because the available data is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limited,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imprecise 무슨 뜻일까요?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건 어때요?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이거 잘 못한다는 뜻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im, pre, 얘도 pre가 들어가 있네. size, 이거 합성어예요. size라는 말은요, 발음대로 하니까 이거랑 비슷하죠. size, 오, size, 그쵸? 자, 이 size가 뭐냐면 원래는 to cut, 자르다 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휘 수업을 할 때 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데 어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뭐야 하실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평생 잘 써먹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size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pre는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그죠? 미리. 자, 미리, before. 미리 잘라두면 어때요? 미리 잘라뒀어요. 뭔가 가구를 조립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리 하나 끼우고 가서 다시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다 재단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라는 뜻을 precise가 갖고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들어가는 임은 not의 뜻이에요. 물론 이미 임일 수도 있고 in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낫의 의미 아니면 때로는 진짜 뭐뭐의 안에 이런 뜻으로 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낫으로 쓰여요. 한 70% 정도? 나머지는 여기. 어쨌든 정확하지가 않대요. imprecise는 부정확한 이란 뜻입니다.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이 뭐예요? 여기 있네. 자, 인이 낫의 의미겠죠? exact. 정확한이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됐나요? Accurate, 정확한 거죠, 이거. Implicit,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또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따 또 나올 거거든요. Plea, flow, 아니면 풀리,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쓰여진 얘는요. fold의 뜻을 갖고 있어요. fold,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서 그 안에 봉투를 접어서 넣는 거예요. 그걸 fold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플리 여기 들어갔으니까 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임 안으로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딱 접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종이를 접어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의 안에 있다. 내포하다, 들어있다, 함축적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implicit이에요. Integrate 하면 요거 이제 수학 공부하시면 integral 할 때 자신 보셨을 텐데 이 태그라는 단어가 이 태그랑 똑같아요. 음값이 그죠? 자 태그 손으로 터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터치요. 터치. 그러면 in 여기선 not의 의미예요. 안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뭔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tegrated 하면 그냥 다 모아만 놓고 뭔가 내가 정리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합이라는 단어로도 쓰고요. 아니면 손대지 않았다 해서 다 똑같아 라는 동일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자, 정답 어쨌든 2번이었어요.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이것도 봅시다. Devastated. 무슨 뜻인가요? Devastated. 황폐화시키다. 완전히 뭐 말살시키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The rapid spread of fire. 화재가 퍼지는 거. 급
갑작스러운 번짐 and the smoke rising from the balcony 그리고 발코니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 이것이 made a terrible reminder of 아주 끔찍한 생각을 나게 한다 of the Lycoris building fire in Marlborough in 2014, 2014년에 있었던, 저처럼 읽어도 되고 두 개씩 끊어서 읽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2014년에 있었던 멜버른의 Lycoris Building에 있었던 끔찍한 화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It also reminds us, remind라는 동사가 등장하면요. 첫 번째 사람, 그 다음 of 다음에 3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remind A of B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A가 사람인지 B가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remind 사람 of 3을 이렇게 보세요 자 Grenfell Tower Grenfell Tower Inferno in Infern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온 건데요 Infer에서 이 Fer가 Fire예요 Fire 그러니까 이걸 이 그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뭐 맹렬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 건데 아니면 지옥 이런 단어로 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전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불지옥이라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불지옥이라고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자, Inferno in London, 런던의 그 아비규환이었던 불지옥 상태인 거예요. 이걸 또 생각하게 합니다. This catastrophe, 이 대재앙이란 뜻입니다. 이 대재앙. 이 대재앙의 이 대재앙이 took the lives일까요? lives일까요? 동사로 쓰였다면 live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니까 take the 다음 썼으니까 관사 뒤 명사겠죠. 명사로 사용을 했다면 life의 복수형일 거고요. 그럴 때는 lives라고 읽으세요. 동사일 때는 lives고 명사일 때는 lives. 그러면 took the lives of, lives of the 72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리고 the lives of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일단 죽은 사람은 72명 그리고 삶이 망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이런 표현으로 했겠죠. 자, devastated 하면 대재앙과 연결된 단어니까요. 황폐화시키다 이런 뜻이요. vast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vast. 광활한, 광대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vast가 들어가면요. 땅바닥이 넓은 거예요. 거기에 다 이제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한다면 lay, wast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vast가. 그러면 d는 down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누워있어요. 쓰레기처럼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는데 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폭삭 내려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황폐화시키다 이렇게 쓴 거예요.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Derive라면 이 river가 river에서 온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river에서 온 거예요. 강. 강에서 D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다 앞에 등장하네. 자, D도 설명드릴게요. D가 나오면요.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오던 접두어 D는 전부 다 반대. 반대. 때로는 off의 뜻이고 때로는 away의 뜻이고 때로는 against의 뜻이고 때로는 위에 서 있는 거면 떨어져라 이렇게 down의 뜻을 갖고 있고요. 붙어 있는 거는 뭐 떨어져라 이런 뜻이 되고요. 아무튼 다 반대야 반대. 뒤에 있는 말의 반대. 그러면 river, 강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있는 강이에요. 강에 막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부터 끌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어오다 혹은 유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derived라는 의미입니다. derive인데 여기서는 pp 형태로 이렇게 같이 맞춰준 거죠. pp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자 유래하다 deploy 어머나 풀이란 단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deploy 풀은 fold라 그랬죠. 접혀있다. deploy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할 시간 5초 드릴게요. deploy deploy, d가 반대고요. fold는 접어있다. 그러면 접혀져 있는 거에 반대니까 펼치다. 그죠? 이거 펼치다의 뜻이에요. 펼치다인데 이야기가 접혀져 있는 걸 펼치면 무슨 뜻이에요? 전개하다. 만약에 군대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어디에 어디에 이제 군사력을 배치하다. 그 확 펼치다라는 뜻이 되겠죠. 배치하다. 배치.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deviate. 비아라는 게 뭡니까? 비아. 비아. 비아 아피아라는 로마의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비아는 way,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비아는 몸으로 건너서 이렇게 막 쓰는데, 자, way입니다. 길에서 떨어져 있어요. 길에서 떨어져 있어요. 진짜 길에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deviate,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제거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destroy, d도 반대예요. destroy는 stack에서 왔어요. 쌓아두다. 쌓아둔 게 d. 와르르 무너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devastated랑 똑같은 게 뭐예요? 예죠. 물론 단어만 봐도 맞출 수 있어요. devastated, 황폐하다라는 뜻을 아신다면 아, 완전히 다 망가졌다. destroyed, 파괴되었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정답을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해설 강의는 단만 맞추면 재미없죠. 앞으로도 문제를 영어 생활을 아마 하실 거예요. 합격을 하셨어도. 그래서 제가 팁이 되라고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안내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길에서 벗어나다. 네, 아까 봤죠. 자,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게 아주 짧군요. In danger, 위험에 처하게 하다죠. In danger. danger의 in, 요게 요거랑 발음값이 같죠. 그래서 아, 위험에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위험에 처하게 하다. In peril,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에 처하게 하다. peril이 목숨을 부지하다 이런 뜻인데 이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들어가다. 요 in peril 역시 in danger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 2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똑같은 뜻이니까. 자, rescue, 구출하다. recommend, 바로 추천하다. 이런 뜻이죠. 들어갈 말 봅시다. Firefighters are people. 소방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Whose job, 그들의 직업이 is to put out. Put out fire 하면 불을 끄답니다. 불을 끄다. Put out, 꺼내다죠. 근데 fire 붙으면 불을 끄다. 자, 불을 끄고 and people, 사람들을 뭐 하는 직업이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직업이겠어요? 사람들을 구조하는 직업이죠. 뭐 이런 걸 내고 있어. 너무 쉽게, 그죠? 자, besides fire, 이런 firefighters,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이 불뿐만이 아니라 화재뿐만이 아니라 save people, 사람들을 구합니다. 구조하다, 이렇게 힌트까지. 아니, 그냥 풀어도 쉬운데 save라는 힌트까지 주고 있어요. Save people, 목적어. Save people and animals from car wreck, 뭐 자동차 전복 사고, collapse buildings, 아니면 무너진 빌딩에서, 아니면 stuck elevators,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 and many other emergencies, 다른 응급 상황에서 동물과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직업이 되겠죠. 정답 3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이 어딨나요? 뒤쪽에 가 있군요. 자, 빈칸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논리 구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 주지. 여기가 예시, 여기가 결론. 요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에 해당하는 비슷한 말이 어디 있을 거냐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A well-known speaker. 이 구문 well-known speaker 보는 순간 전 알았어요. 답이 뭔지.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쓰였던 지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익숙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이거 시험에서만 본 게 한 세 번 되는 것 같아요. EBS 교재에서도 봤고 또 다른 기출문제에서 봤고 근데 이번에 또 소방이 나오네요. A well-known speaker, 잘 알려진 연사가 started off, 시작했다. His seminar, 그의 세미나를 시작했다. 세미나는 일종의 강연인데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인 강연을 하는 걸 세미나라고 불러요. A seminar by holding up. Hold up 하면 막다,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들고 있다, 견디다라는 뜻도 있죠. By $20 bill, 20달러짜리 지폐를. $20 아니에요.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20 bill, 2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들고 강연을 시작합니다. In the room of 200, he asked. 방에는, 그러니까 그 교실에는 2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가 물었어요. Who like this $20 bill? 이거 누가 가질래? 이거 누가 좋아해요? 하니까 hands, 손들이 starting going up. 손들이 막 들어졌어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I'm going to give this, 제가 이 $20 bill을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Give to, 누구누구에게 줄 거예요. One of you, 당신들 중에 한 명에게 줄 건데요. But first, 근데 일단 let me do this. 제가 요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He proceed. Pro는 before이라 그랬죠. Seed는 가다, go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에, 앞선이란 뜻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즉 계속해서 가다란 뜻이에요. 자,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To crumble.
부셔드리다,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Crumble the dollar bill up. 자, up까지 붙여서 부사가 얘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종이를 막 구긴 거예요. He then, 그런 다음에 asked, 물었어요. Who still was it? 누가 여전히 이 돈을 원하냐 했더니 still 여전히 the hands were up in the air. Up in the air 뭐예요? 공기 중에.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 이거죠. My friends, 여러분, 친근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My friends,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이 돈에 제가 무슨 짓을 했던지, you still, 여러분은 여전히 원했,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는, it did not decrease. Decrease, 여기도 D가 있다, 그죠? D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 반대. 자, crease는 올라가다요. 그러니까 이 decrease, 그러니까 올라가다의 반대, 내려가다. 그것은 did not decrease in value. 가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It was still worth. 여전히 2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Many times in our lives. 자, 이제 교훈 주네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 라이브라고 봐야 됐구나. 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경우에 we are dropped. 우리는 떨어져요. 우린 떨어지니까 뭐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Crumble. 우리는 부서져요. And 그리고 ground into a dirt, 먼지 구덩이에 뒹굴러요. By the decisions we make, 우리가 하는 결정 때문에. And the circumstance that comes our way,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겠죠. 라면서 we feel, 우리는 느낍니다.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we are worthless.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Less 뭐뭐가 없는. But, 반전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전의 접속사 꼭 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으니까. 자,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or what will happen,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든 you will, 당신은 never, 뭐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are special. 여기 뭔지 몰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돈을 막 구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치가 20달러만큼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느끼겠지만 그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너는 가치가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부연 설명까지 너무 친절해. You are special. Don't ever forget it. 당신은 아주 특별한 자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never, 결코 뭐 하지 말래요? 당신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그죠? 앞에 never 있는데 raise your worth 이름 이상하잖아요. 당신의 가치를 올리다가 들어가시면 가치를 올리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5번. 다음에 순서로 적절한 거. 이 순서 문제가 조금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순서 문제를 풀 때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대명사. 지시어. 뭐 이거 저거 할 때요. this나 those나 뭐 이런 것들. is나. 자, 요런 것들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뭐 그럴 것도 없이 문장이 어떻게 시간의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 이거 틀리신 분들 죄송해요. 너무 쉽다고 해서. 근데 솔직히 쉬워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문제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보면 되니까 네, 낙담하지 마세요. In World War II, 2차 대전에요. Japan joined forces. Forces는 여기서 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군사 연합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영어가 답지만 그냥 보시면 다 직역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역된 영어를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낫습니다. Joint Force 군사 연합이 있었어요. Well, Germany and Italy. 이탈리아하고 독일과 함께 일본이 군사 연합을 했었어요. 2차 대전에. So they were. 그래서 있었다. They were now. 이제는 뭐뭐가 되었다. Two fronts. 두 개의 앞에 최전방이 두 개가 되었다. 이거 뭐냐면 최전방 혹은 전선인데요. 일렉트릭에 관련된 그 전선 말고요.
전쟁할 때, 전투할 때 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전투, 배틀 존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The European Battle Zone, 그래서 유럽 쪽에서 하나, and 그리고 Island in Pacific Ocean, 태평양의 섬들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얘기 어떻게 전개돼야 돼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그 설명 순서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자, A에 three days later, 3일 뒤에 이랬어요. 3일 뒤에. 어? 갑자기 3일 뒤에 왜 나오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the United States, 미국이 dropped bombs on another c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도시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나가사키에. Japan soon. 그래서 surrender. Surrender 하면 항복하다라는 뜻이요. And World War II finally ended. 그래서 전쟁이 끝났대요. 자, another이라는 말은 몇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최초 등장이에요? 아니요. 그죠. Another 하면 one 혹은 a 등장하고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폭탄을 또 다른 폭탄을 어떤 도시에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는 A의 앞에 폭탄을 떨어뜨린 또 다른 도시의 얘기가 하나 먼저 나왔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니고 앞에 어떤 도시가 하나 등장하고 폭탄 터진 도시 그리고 나서 얘도 3일 뒤에 또 다른 폭탄이 또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in late 늦은, 그러니까 후반대예요. 1941, 1941년 후반에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미국, Britain, 영국, and France, 프랑스가 participate in a fight against Germany and Japan. 아, 얘네도 연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랑 싸웠어요. The US, 미국이랑. Troops, 아, 미국의 troops, 트루프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군대 조직 중에서 중대정. 중대 정도. 난 군사용어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자, troops were sent to both battle zones. 어, 중대를, 중대들을 were sent to both. 두 개 다 보냈어. 두 개 다 보냈어. 어, 두 개 보냈다. battle zone, battle front에 두 개 보냈어요. 그러면 어, 두 개 다 보냈어. B. 그 두 개, 두 개 전선이 있어. 41년에 두 개 다 보냈어. 그런 다음에 그리고 자 45년이네요. 앞에서는 41년에 얘기했는데, 그죠? 41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45년이니까 B 다음에 C네요, 그죠? 자, 45년에 8월 6일 8시 15분에 U.S. military plane 이 비행기가, 그러니까 뭐 전투기가 dropped an atomic bomb 원자 폭탄을 터뜨렸어요. 히로시마에 Japan에 in an instant 그리고 즉시 그 즉시 8만여 명의 사람들이 were killed 살해당했다 죽임당했다 히로시마는 simply 단순히 cease to exist cease는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stop이랑 비슷해요 그만두다 존재하기를 그만뒀다니까 사라졌다 The people at center of the explosion 이 폭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evaporated 증발해버렸다 All that reminded was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was their charred, charred 차콜 할 때 그 차콜이 뭐냐면 차콜 한국말로 갑자기 까먹었어요. 어, 숯 숯이잖아요. 이 숯, 그러니까 이 차콜에서 그 콜이 석탄을 의미하는 거고요. Char이라는 앞에 단어가 있는데 걔가 검은 그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검게 그을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검게 그을린 shadows on the walls of the building. 그러니까 빌딩에 있는 이 검은 그림자들, 그을린 그림자만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B 다음 C죠. 그죠? B 다음 C. 그리고 아토믹 밤 처음에 하나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로 가면 또 다른 거 하나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B 다음에 C 다음에 A가 되겠죠. 자, B, C, A는 3번에 있네요.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6번 가볼게요. 이것도 순서를 맞는 문제죠. 자, trivial things such as air conditioners or coolers with fresh water. 신선한 혹은 신선한 물을 갖고 있는 쿨러
아니면 condition, air condition, 에어컨이에요. 가 같은 trivial things 들이 자 워처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네요. 어디까지나요?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까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뭐 뒤에부터 해석할까요? 많은 다른 요소들 이런 것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까? 해석하면 더 좋겠죠? 자, 유연한 스케줄 그리고 좋은 관계 we call it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이러한 사소한 것들 많은 요소들이 impact 영향을 미친다 employees니까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productivity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quality of work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사소한 것이 직원에게 혹은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첫 번째 제시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사소한 것들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아야 돼요. A.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라고 했으니까 at the same time 앞에는 이 뒤에 걸 읽어보면 얘랑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앞에 있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A는 첫 번째로 나오기 어렵다고. 그러면 at the same time there are many bosses. 아 동시에 많은 보스들이 있어요. Who not only manage to maintain their staff's productivity at high levels but also 이렇게 등장하죠. treat them nicely and are pleasant to work with. 자, 동시에 어떤 보스들이 있냐면요. 그들의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같이 일하기 기쁜 그런 보스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런 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그런 보스들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 동시에 이런 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보스들 얘기도 나왔어요. 저 앞에. 그럼 A 앞에 보스 얘기가 나왔을 거야. 자, B.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뜻이요. 이게 무슨 관점이지? This가 뭐지? This에 해당하는 걸 찾으려면 요 뒤에 걸 읽어보면 되겠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is the manager or the boss. 아하! 보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who directs the working process? 업무의 진행을 지시하는 보스 또는 매니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 매니저나 보스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했어요. 보스라는 게 있어.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factors 중에 하나가 보스야. 그럼 뒤에 보스 얘기하겠죠. 보스. 그 중에 하나 보스야. 그러면 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스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It is not a secret that bosses are often category of people.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야. 보스라는 게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 비밀도 아니지. 자, 어떤 종류는 difficult to deal with. 다루기 힘든 사람들.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이가 are unfairly, 불공정하게 demanding, 요구하고 prone to shifting their responsibilities, 자신의 책임을 to other workers, 다른 사람들, 다른 직원들에게 옮기는 경향이 있고 and so on, 등등 이렇게 보스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건 뭐 공공연한 일이지. 이런 보스들이 있어. 그런데 동시에 좋은 보스들도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럼 정답이 뭐예요? B. 왜냐하면 이 중에 업무 환경이 영향을 미쳐. 그 중에 하나가 보스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보스라는 건 정의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보스가 어울리기 힘들어. 그런데 동시에 좋은 보스들도 있어. 표현하겠죠? B, C, A입니다. B, C, A 몇 번인가요? B, C, A. 여기 있네요. B, C, A. 자, 17번이요. 어법상 틀린 거. Australia is burning. 아, 어법에 제가 아까 뭐 나온다고 했죠? 어법에. 여기다 정리해야지. 자, 어법에
잘 나오는 애들 삼총사 있다고 그랬죠. 뭐냐 하면 분사, 관계사. 제가 이쁘게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관계사. 그리고 수일치. 삼총사 맨날 나와. 무조건 나와. 여기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태 더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전치사, 접속사, 뭐 관사 아니면 뭐 동사. 네,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잘 아시면 돼요. 분사가 뭐예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이 명사가 있고 뒤에 ing가 오거나 명사가 있는데 뒤에 pp가 오는 거예요. 보통 1번 이렇게 보기해 가지고 ing가 맞니? 아니면 1번 pp가 맞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는 게 능동이면 ing 쓰시고 얘가 이 행위를 당하는 거면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관계사. 관계사는 선행사가 무조건 나와요. 그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나와. 그러면 동사의 앞에 써야 되는 건 무슨 격? 주격인 거죠. 주격 쓰시면 되고.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 주어 타동사 이렇게 나와요.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없는 상태니까 여기 목적격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 뭐 쉽습니다. 명사, 명사, 이거 동사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소유격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앞에 선행사가 없고 동사로 끝난다. 그러면 뭐 와시겠죠. 선행사 없을 때 무조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표는 알고 계신가요? Who, who's whom, which of which, which 뭐 이런 애들인데 그 중에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that이었어요. 팔방미인 that.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었죠. 근데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두 개 있었어요.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 쓸 수 없는 경우 뭐냐면 여기다 써야겠다. 콤마 that 안 돼요. 그리고 전치사 that 안 돼요. 그죠? 전치사 that 안 되고 콤마 that 안 돼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관계사의 전반적인 출제 내용이 다 여기 있어요. 수일치는 뭐예요? 주어가 나오고 뒤에 수식어구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되게 길게. 그리고 나서 동사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뭐 한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에 뭐 동사가 뭐 has 써야 되는데 have가 써져 있다든지 할 거예요. 맞추시려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 주어 파악하시면 됩니다. T는 여기와 같이 엮여서 등장을 합니다. B 동사 PP, 뭐뭐가 되었다 등. 자, 그럼 이것만 정리하고 어법 문제 풀어볼게요. Australia is burning. 호주에 불나고 있죠. 아직도 타고 있어요. Australia, 작년부터. Australia is burning. 불타고 있어요. Being ravaged by the world's... 어? Being? 콤마하고 끝났네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끝나고 등장을 했으니까 분사 구문인 것 같은데 분사 구문 뒤에 PP 형태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동이네. 수동인지 잘 맞는지.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콤마 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한 채로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뒤에 by가 등장을 했으니까 아하, 뭐뭐에 의해서 아주 격렬하게 타고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 PP 선택했습니다. 수동의 의미까지. 맞죠? 잘 썼어요. 자, worst bonfire season the country has seen in decades. In decades니까 근 10년 동안에 보아왔던 그 국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봐왔던, 호주에서 봤던 가장 극심하게 bushfire, 들불이 일어난 시즌에 의해서 계속 타고 있어요. So far, 지금까지 a total of 23 people have died. 23명이 사망했어요. Nationwide, 전국적으로. From the blaze, 그 불길에 의해서. 여기서 blaze는 원래는 뭔가 이렇게 바람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 불길을 얘기하겠죠? The deadly wildfire, 이것도 불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자, wildfire니까 들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들불. 다른 말로요, 이 한국 동화 같은 걸 보면 도깨비불이라고도 해요. 도깨비불. 들불이라고 해석하는 사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방용어로 보면 들불이에요. Wildfires that 이렇게 하면 wildfires that 어머 콤마 다음에 that 그리고 나서 동사 나왔네. 그러면 동사 앞에 필요한 건 주어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썼던 거예요. 관계 대명사 that 앞에 콤마 쓰기 있기 없기 없다. that 안 된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나와버렸어. 그죠? 자, 요거 안 된다고요? 요거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자, 2번입니다. Been raging since September. 9월부터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Have already burned 벌써 5 million hectares를 태워왔어요. And destroyed more than 그리고 1500채 이상의 집을 태웠습니다. State and federal authorities 그러니까 주 연방 당국은 have deployed 그러니까 3천의 army reservists 이거 무슨 뜻일까? 아, 제가 물어보면 안 되죠?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상위군인이라는 뜻인데요. 보조병이라고 할까요? 지원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원병. 네, reservists를 보냈어요. 3천 명의 지원병을 보냈어요. To contain 뭐 하려고? The blaze 그 불길을 contain 하려고 불길을 담으려고 하겠어요? 막다라는 뜻입니다. 네, contain 막다. But are struggling 요번에 경찰 시험도 봤는데요. 이 contain이라는 단어 등장했어요. 막아내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 여기도 소방에도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But are struggling 그런데 그 3천 명의 군사가 but are struggling 하고 있어요. 자, ing 등장했네요. 그러면 능수동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쓰고 있어요. 그들이 남에 의해 애써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라서 ing 쓴 거 잘 썼어요. Even with firefighting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있는 거예요. Including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Fanning 하면 부채질하다예요. Fanning the flames, 불길을 부채질하는 것. Are persistent heat, 이 지속적인 열기입니다. And drought, 그리고 가뭄입니다. With many pointing to climate chang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도 지적합니다. As 뭐뭐로서가 되겠죠? A key factor, 핵심 요소로. For the intensity, 강렬함입니다. Of this year's, 이 해의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의 이 강렬함을 혹은 강한 자연재해를 하나의 이 climate change를 factor, 메인 요소로서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잘 썼습니다. 4번, 뭐로서. 정답 2번 확실해집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Excited, a few, 그리고 are, 이거 수일치 문제인 것 같아요. Why, 이거 관계사, 형용사고. 이것도 이제 능수동입니다. 뭐 분사죠, 이것도. 자, 문제 가볼게요. It can be difficult. 어려워요.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 Especially on. 특히나 더 춥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그게 더 어려워요. The blankets are. 담요가 just too warm. 너무 따뜻하고 and comfortable. 너무 편안해. And we aren't. 그래서 우리는 usually 보통 excited about going to class or to office. 사무실 혹은 교실로 가는 것에 관해서 별로 신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맞아요. 추울 때 밖에 이불 밖에 나오기 싫잖아요. 자, aren't 이렇게 표현했어요. Are 그리고 뒤에 excited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어떤 흥분을 나타내거나 슬픔을 나타내거나 이런 감정의 동사가 있어요. 감정의 동사는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excite,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exciting으로 쓸 수도 있고 excited로 쓸 수도 있어요. 보통 원인이 되는 것, 원인이 되는 건 ing가 될 거고 결과가 되는 것은 p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또 야구 경기를 보고 내가 막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 야구 경기는 나를 흥분시키는 이니까 exciting이고 내가 흥분 받았으니까 나는 excited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일이 할 때 A가 B를 열받게 했어요. 얘가 그래서 막 흥분했어요. 열받아서. 그러면 A가 흥분을 시킨 원인이니까 A 사람이지만 exciting 되는 거예요. 얘는 excited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어쨌든 내가 이 밖에 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excited 쓴 거 잘 썼어요. About going to class or the office. Here are. 그래서 여기에 a few tricks. 트릭이라고 해서 여러 개 나열했죠.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요 할 때는 few가 아니라 a few입니다.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몇몇의란 뜻이죠. 그러면 a few라고 했으니까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니까 뒤에 뭐가 나열이 안 됐을 건데 딱 보니까 뒤에 뭐 first, nex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 few 잘 썼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트릭이 있어요. To make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easier, 더 쉽게 일어나는 방법. First of all, 먼저 you have to make a definite decision. 아주 명확한 decision, 결정을 해야 됩니다.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겠다. 라고. Next, 그 뒤에 set your alarm for an hour earlier than you need to. 당신이 이런 이 필요한 것보다 30분 정도 먼저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can relax in the morning instead of 뭐만 대신에 rushing around, 바쁘게 돌아다니는 대신에 아침에 시간에 relax 할 수가 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one of the main reasons 주어, 자, 주된 이유 중에 하나. We don't want to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까지가 수식어구죠. 아까 수일치 할 때 어떻게 문제 낸다 그랬어요? 수일치? 주어가 나오고 수식어구 때문에 되게 길어요. 그럼 이거 묶어 나면 동사 수일치 하는지 맞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동사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으면 대부분 수일치 문제인데요. 앞에 원이 주어죠. 하나. 그러면 얼로 받는 거 맞아요? 틀렸습니다. is로 받아야죠.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침대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is로 고쳐야 돼요. Is that we don't sleep well during the night. 우리가 밤에 잘 못 자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Why 관계사죠. 근데 이 why라는 애가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그 관계 부사 또는 명사절로 사용을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아까 보시면 관계 대명사를 보면 글씨는 되게 못 썼지만 어쨌든 자 관계 대명사를 보면 동사 앞이니까 주어 필요하다. 즉 여기에 주어가 없었던 형태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장일 때는 관계사를 이렇게 끼워 넣으시는데 근데 관계 부사는 문장에 쓸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혹은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란 뭐냐면 1, 2, 3, 4, 5, 6이 이쁘게 잘 써져 있다고요. 자, we don't wake up well rested. 우리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잘 쉬고 일어나지 못한 다 써져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찾는 명확한 1, 2, 3, 4, 5, 6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잘 쓴 문장.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빈칸이 저기 저 위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정답을 어디서 고르면 될까요? 정답에 대한 힌트는 저기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무료 연설을 한다? 돈을 더 많이 저축한다? 행동을 취하게 한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Thunberg 16 has become a voi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Thunberg라는 아이가 있어요. 16이니까 16살짜리 사람이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 어떤 젊은이들이냐? Who are protesting? Protest는 항의하다, 저항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Test가 뭔가를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나와서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운동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앞에서 머리 뒤두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항의하다, 저항하다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주장하답니다. 자, 아니면 요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Who are protesting climate change? 이 기후변화, 아까도 기후변화, 호주 산불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후변화 또 나오네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protest, 항의하고 and demanding that governments, 정부가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한대요. 자, 빈칸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정부에게 요구하는 점을 담고 있어야 돼요. 아, 벌써 정답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에 좀 이따 볼게요. 밑으로 가서 봅시다. 한 since 정도 볼까? Since Thunderbird, 이 Thunderbird가 began her protest, 그녀의 주장을 시작한 이래로 more than 60 countries, 국가가? 여기 아까 정부에게 뭐 요구한다 그랬는데 60개 이상의 국가가 have promised 약속을 했어요. To eliminate 제거할 것을 their carbon footprints 그들의 탄소 발자국 자, 탄소 발자국 자취라는 뜻입니다. By 2050
2050년까지 그들의 탄소를 줄이기로 혹은 제거하기.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가 발생할 때 생기는 그 부속물들이죠. 이런 걸 제거할 것을 약속했대요. 어허. 그러면 빈칸 정답 뭐예요? 정부가 약속했어요. 빈칸에 필요한 건 정부가 뭘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죠. 정부가 약속했잖아. 약속 행동을 했다라는 것밖에 없죠. 무료 아니면 저축 아니면 두려워하다 안 어울리죠. 근데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도 가봅니다. 중간을 봐도 괜찮아요. 1, 아가스트, 8월입니다. 자꾸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아우구스트가 생각나가지고 아우구스트. 실제로 아우구스트 황제, 이 로마의 제1황제, 첫 번째 황제, 그 앞에 있었던 뭐 시저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황제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라는 게 생긴 첫 번째 왕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이름을 달력에 넣었어요. 이 로마는 태양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가장 뜨거운 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실제로 8월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어휘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생각났어요. 자, 2018년 8월에요. Thunderbird decided to go on a strike from. Strike는 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어디에서부터 쳤다. School, 학교에서 쳐냈다. 즉 학교를 그만두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Strike from school and 그리고 protest in front of the Swedish parliament. Parliament 의회가 되겠죠. 의회 빌딩이니까 의회 건물 우리말로 따지면 뭐 거의 국회의사당이죠. 이 앞에서 항의를 하기로 했어요. She wanted to pressure. 그녀는 압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The government, 정부가 to do 무언가를 해. Something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인 거. To reduce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 줄이고 and fight global warming.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싸울 것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걸 할 것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대요. 아까 빈칸에 흐른 거,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 뭘 하라고 시켰어요? People began to join Thunderbird in her protest.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As the group got larger, 그리고 그 그룹이 점점 커지면서 she decided to continue. 계속해서 protest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이 protest를 해요. Until the government, 언제까지? Government, 정부가 met, 성취하기를, as goals, 목표를, for reducing, 줄일 걸,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계속 하라고 자꾸만 항의하는 거예요. The protest became known as Fridays for Future로, Fridays for Future,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60개 이상의 각국의 정부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빈칸 들어갈 거, take action 맞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뒤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0번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네요. 않는 거. 일치 문제도 그렇고요.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그렇고요. 단어 하나 아니면 뭐 부사 하나, 전치사 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문장의 뜻을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세세한 걸 꼬치꼬치 하는 그런 걸 따지셔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또 이런 거 볼 때 여기 먼저 볼게요. The Brooktown Weekly 잘못 인쇄된 광고가 실렸다. 또 반값 할인 행사 마감일이 12월 1일이 아니라 11일이다. 원래는 11일이다. 1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다음 호에 정정된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자, 다음 호에 정정된다. 10% 할인 쿠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이런 단어 주의하셔야 되죠. 자, 갑니다. Dear Sales Associates. Associate 하면 원래 연관짓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관련자들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관련자들. 고객일 수도 있고요.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직원일 수도 있고요. 관련자들 모두에게. The most recent. 가장 최신 edition. 본, 최신 편집본 of the Brooktown Weekly에 ran, run이죠. run이라는 동사가 글을 싣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ran our advertisement, 우리 광고를 실었어요. with a misprint. 잘못 프린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잘못 인쇄된 광고 실렸다? 맞네요.
It listed, 요거 1번이었고, 자, it listed the end of our half price sale. 반값 세일을 그것이 list 나열했어요. As 뭐뭐로써 December 11일로 나열을 해놨어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1일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는 1일인데 1일 대신에 11일로 표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 원래는 1일인데 11일로 표기했다. 원래는 11일인데 1일로 표기했다. 얘네요. 그죠? 바뀌었어요. 정답 2번.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While a correction will appear in a paper's next issue, 다음 호에 correction, 정정이 나타날 것이다. It is to expected that not all of our customers, 그런데 이런 기대 혹은 이런 예상이 된다. Not all, 모두는 아니다. Our customers, 우리 고객 중 모든 사람이 will be aware of the error, 그 에러를 알아챈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후에 정정 내용 실릴 것이다. 맞죠? 자, 모두가 그렇게 알지는 못할 테니까 therefore, 그래서 If shoppers ask between, 만약에 쇼핑객들이 December 2nd부터 11th까지 about the sale에 관해서 묻는다면 First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일단 하시고 And then offer, 제공하세요 them 그들에게 a coupon for 10% off Off는 디스카운트겠죠 여기서 Any item, 어떤 모든 품목에 있어서 They wish to purchase either in a store or online 가게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건 온라인이건 어쨌든 10% 쿠폰을 지급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매니저가, 총괄 매니저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군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방 문제를 다 풀었네요.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오래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앞으로 푸실 분들도 많이 이 강좌를 보실 겁니다. 이 기본에서 출제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공부를 이미 해오신 분들은 기본 문제에서는 어디가 잘못되고 내가 어디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 혹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온 학습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